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삼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삼합. 그 삼합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시는 거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삼합은 세 개잖아요. 세 개가 다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개가 모두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모두 뭐 참여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은 한 궤 안에 삼효가 동하여 합국한 경우 세 개가 전부 동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양효가 동하였으나 이효는 동하지 않았어도 역시 합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넷 궤 초효 삼효가 동하고 동하여 변출한 효와 삼합을 이루는 경우 즉 동효 두 개랑 변환효랑 삼합 그 다음에 1궤 4효와 6효가 동한데 변출한 효와 삼합을 이루는 경우 2번을 빼고는 전부가 동하거나 변효가 되거나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제 복서 정정이란 책이 있어요. 그죠? 이제 지금 보면 이 책이 복서 정정하고 이 책의 원전이 뭐야? 아, 잊어먹어, 지금. 아무튼, 거기 책에 보면, 원신과 용신 이신이 국을 이루면 길하고, 기구신이 국을 이루면 흉하다. 성국하면 당을 짓는 것이니. 그렇죠. 당이라는 건 물이죠. 뭐, 한나라 당, 뭐, 민주당, 이런 식으로. 궤 중에 동요인들 누가 감히 제하겠는가. 무리를 이뤘으니까 제하기가 어렵다. 만약 참여가 다 바라여, 합성 용신국 한다면 합해서 이루었는데 용신국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이료는 용신이 있어야 되고 합성 원신국 하면 반드시 이료는 원신이 있어야 하며 합성 기구신국 한다면 반드시 일효는 기구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를 일효를 종으로 하여 병인을 살펴야 한다. 그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혹 일충을 만나 암동되거나 또는 실되거나 자, 그 다음에, 요 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실이라는 말은 공망이 맞은 것이 공망이 들어와서 채워진 걸 실이라 그래요. 그걸 원래 전실이라 그러는데. 자, 내가 이제 자축효가 공망을 맞았는데, 자가 오거나 축이 오면 공망이 풀리는 게 되죠. 그런 효가 들어온 걸 실이라 그러는 거야, 실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썼고요. 그래서 여기 뭐, 파하는 거, 실하거나 파하는 거 하는 것으로, 만약 충파되었으면 반드시 상합하는 때를 기다려야 기둥이 응사된다. 만약 일효는 정하고 이효는 바랬다면, 일효 정자의 치일, 즉, 만약 이효가 동했고, 한효가 동하지 않았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동하지 않았다고 보면, 그 움직이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동효가 두 개가 되고 정효가 하나야 움직이지 않은 효가 하나야 그러면 사실 요거 두 개만 삼합이고 요거까지 합해서 삼합인데 이 정효는 요 정효가 되는 날짜든가 달이든가 이게 와야 그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지. 잘 보시면 삼 개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두 개만 동했고, 그리고 하나가 뭐가 되면, 1월이 되면, 1월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동했는데 하나가 정열해서 안 되잖아. 그러면 1월에서 들어오면 그게 동한 것처럼 돼서 그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 허일대용이라고 그래요. 허일대용. 정효에 삼합이 같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되고, 예. 만약에 원국에 인오술합이 있다. 예. 인오술합이 있으면 예. 인하고 오밖에 없는데, 예. 정효에도 없어요. 예. 근데 아니야, 그럴 때 술이 오면 동효가 두 개가 술이 되는 두 개가 인오가 동했고 술월이 되면 그때 돼요. 술일이나 월이 되면 그때 됩니다. 예. 그걸 허일대용이다. 예, 없어도. 예.
정여에 없어도.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 1효는 동하고 2효는 발해, 아, 1효는 정하고, 그지? 2효는 발했다면 1효 동자의 치일, 즉, 정환효와 같은 일이나 월에 응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효는 발하고 1효가 정한데 공을 만나거나 동한데 공을 만나거나 화하여 공을 만나면 그 출공하는 때를 기다려 기륭이 응사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공 넘어가서 공되고 합되거나 요게 94페이지입니다. 동한데 합된다면 반드시 충하는 때를 더 기다려 기륭이 응사된다. 만약 자화합 또는 일합 자화묘 혹 일에 묘되면 반드시 충하는 때를 기다려야 하고 이 말은 삼효가 다 발했을 때 이효에는 병이 없는 상태에서 자화함을 말한 것이다. 만약 자화절이나 일에 절되면 반드시 그 생받는 때를 기다려야 기륭이 응사할 것이다. 자 이제 여기 뭐 쭉 했는데 뭐 이건 쭉 요 정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자고요. 예. 여기 요거 뭐 저기 밑에 34번 보면 이제 뭐 이제 뭐 밭에 물 때문에 서로 다투어 치는 점으로 이위화가 변 곤이지 했다. 그래서 변한 게 세 개나 되죠. 그죠? 거기 95페이지 34번 한번 보죠. 이위화가 곤이지가 됐어요. 그럼 네 개나 동행한 거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또 이게 처녀가 아니야. 이게 자꾸 들어가. 그러면 일단 동한 거 볼게요. 이렇게 둘 네 개가 동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물력권 세는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세는 여기고 이건 화죠. 그냥 오행이. 그 다음에 자, 화니까 화 묘유, 묘축해, 유미사. 자, 이렇게 됐고, 이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변효만 쓸게요. 지 미축했으니까 미사묘, 미사묘, 축해유죠. 축해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보면, 묘미, 미. 그죠? 지금 보면, 묘는 지금 어때요? 묘는? 이게 세구 응이고요. 잠깐 보세요. 자, 새는, 새를 보면, 사유, 유, 축. 그죠? 그러면, 자, 동요 두 개, 변요 하나면 어떻게 돼요? 사유축이 되나 안 되나? 되죠? 변요니까. 그럼 얘는 나는 사유축이고, 그지? 나는 사유축 금국이고 됐고, 상대는 해묘, 묘, 미. 해묘미죠? 상대는 나는 해묘미고, 상대는 해묘미잖아요. 그럼 서로 전부 국을 이루었으니까, 그죠? 어때? 세력이 비등비등하죠. 그죠? 그럼 이제 뭘 갖고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묘월 정사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묘월에 정사일이면 어떻게 묘월이면 누가 유리해요? 얘가 유리하고요. 사일이면 얘가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비등비등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기고 질 것도 없이. 그 1월에서도 그렇고 공망을 보면 정사니까 무오 자축이 공망이네. 그죠? 자축이 공망이니까 현재로서는 얘가 공망이죠. 그죠? 그럼 요게 공망이죠. 그죠? 요게 공망이잖아. 그럼 공망이라면 현재 공망이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죠. 그죠? 적극적으로 내가 치질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거죠. 자. 자, 보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 여길 이렇게 해놨네? 요걸 네 개, 네 개로 나눠서 요것이 네 개가 우리 촌이 되고 촌락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걸 세웅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요게 네 개가 우리 거, 네 개가 밖에 거니까 이건 밖에 거니까 이웃촌이죠. 그죠? 이웃촌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썼는데 해묘비암으로 목국, 액괴는 사유축으로 해서 금이 목을 극하여 저쪽이 이기고 우리 쪽이 질상인데 다행히도 세한 금이 왕한 목을 극하지 못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세한 금이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한 금이라는 건 어째서 그럴까?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월에서. 월이
어떤 기운을 주장하는 거니까 금은 모광절에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안금이라고 봤고요. 육충깨가 육충깨고 변하였으니 화해를 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반드시 시비가 멈추리라 그랬죠. 그럼 보면 이게 이것도 육충이고요. 원래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전부 육충이에요. 육충깨가 다시 이것도 똑같으니까 육충깨죠. 다시 육충깨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가 화해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지금 그렇게 썼는데 참 그것 좀 그 뭐 좀 그렇죠. 과연 권고로 흩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뒷장에 한번 보세요. 홍 묻기를 피차의 세력은 반드시 세음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와 응이 있는데 왜 내께 애꾀로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만약 애꾀에 합국이 없다면 반드시 세음을 봐야 할 것이나 지금 피차 두 촌락이므로 애꾀 양꾀로 내의 양꾀로 여러 무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피차 합국했으니 묘하게 응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고로 세응을 버리고 쓰지 않았던 것이라 만약 괴가 육충으로 화하지 않았다면 시비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사막국은 동요가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동요가 한 둘 정도 나오면 사막국이 쉽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다음에 4월 정유일 공명점에 얻을 수 있겠느냐 한번 물어봤죠.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 책이 좀 옛날 책이라 설명이 조금 옛날식이야. 그러니까 좀 알아들으시. 왜냐하면 근데 잘 읽어보면 또 묘미가 있어요. 자, 건이천이 수천수로 변했어요. 건이천괴가 이 건이천괴죠. 수천수로 변했다는 건 뭐예요? 요렇게 변한 거죠. 위에 것만 수천수로 변했고 밑에 건 같으니까 수천수. 공명점이죠. 공명점. 누구 공명점이야? 이렇게 앞말이 안 나오면 나의 공명점이죠. 내 점이란 얘기죠. 새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금괴고요. 자인진 유신술. 그 육효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괴를 그리지도 않고 딱 비신을 쓰시더라고. 응? 나는 도저히 아직은 그게 안 돼. 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다 변했으니까 그죠? 요게 뭐야? 수인신 그러니까 신술자죠. 신술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보면 일단 보면 오술이 동을 했고요. 그죠? 오술이 동을 했죠. 오술이 동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4월의 정유일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정유니까 무술하니까 진사가 공망이죠. 자, 공망이고 여기 보면 인효가 인이라는 게 있긴 있죠. 그죠? 정효에.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걸 설명한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이제 보시면 새가 여기 있는데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금에서 손이고요. 재고 부고 관이고 형이고 부죠. 그죠? 공명점이면 일단 보세요. 공명점이면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받고 그죠? 나를 기준으로 받고 동요가 나를 생해주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 수료 자체도 동했으니까 나도 동했죠. 즉 요거 보면 세효도 세도 동했죠. 그럼 세가 동했다는 건 세가 힘이 있다 없다 있다죠. 또 관효도 동했죠. 그럼 관여도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게 나를 생해줬으니까 그죠? 더블로 힘이 있는 거죠. 그죠?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봐야지. 자는 술을 극하나 뭐 하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시 영향을 못 미치고 신두호를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긴 일단 생극만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될 수 있는데 그럼 문제가 이제 어디야? 언제 되냐죠. 언제 되냐. 공명이 되긴 되는데 언제 되냐. 그때 요걸 썼다 이거예요. 요거. 인. 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인호술이 무슨 국이 되나요? 화국이 되죠. 화국이 되면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되나요? 내 입장에서는 인성이 되는 거지. 내가 세가 되니까 뭐 이렇게 보면 맞죠. 부가 부 입장에서는 이게 인호술이 화국이니까 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국이 돼서 관국이 나를 돕게 되는 가장 힘이 있는 날이 인날이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이미 동했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죠? 힘이 있어. 근데 인효는 동하지를 못했는데 인효가 힘을 갖는 날은 언제예요? 인날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삼합이 되려면 동효가 있든지 변효에 있든지 일원에 있든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여기서는 지금 인이 일원에 없었는데 인 일이 오면 일원에 있는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 일이 올 때 만약에 그때 공망이라면 다시 공망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그지? 그날의 공망을 보는. 그렇죠. 인일의 공망이라면 인일의 공망을 보셔야죠. 인일이 그날 힘을 못 쓰니까. 그지? 예. 그렇죠. 그 다음 인일 또 봐야죠. 열흘 뒤. 그지? 뭐 그렇게 봐야죠. 아니, 여기가 인호술이 화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화자, 관이잖아. 예, 여기서 봐서. 예. 그렇지. 새를 보지 말고, 예, 일단 얘를 보고. 그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많이 간 거지. 그지? 그죠? 많이 간 거죠? 예?